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정발산동에 있는 내사랑 돈까스에 방문했습니다. 내사랑 돈까스는 체인점으로 정발산점은 저동고등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시간입니다. 주차는 건물 뒤편에 3면 정도 자리가 있습니다. 테이블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내방 손님보다는 배달 주문이 많아 보입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하고 나서 순서가 되면 음식을 찾아오고 반납하면 됩니다. 메뉴는 돈가스, 국수, 우동, 소바가 있습니다. 로제 크림 돈가스를 주문합니다. 반찬과 식기는 셀프 코너를 이용합니다. 단무지와 김치, 국물을 담아옵니다. 포크와 나이프, 냉수와 물티슈도 챙겨 자리로 옵니다. 주문한 지 8분 정도 지나서 로제 크림 돈가스가 나옵니다. 음식을 받아 자리로 옵니다. 큼지막한 돈가스 두 장에 크림 소스가 뿌려진 모양입니다. 돈가스와 함께 마카로니 샐러드, 양배추 샐러드, 밥이 나옵니다. 돈가스 튀김옷은 결이 살아 있습니다. 돈가스는 잘라져 있지 않아서 나이프를 이용해 잘라 먹습니다. 돈가스를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자릅니다. 소스를 발라 먹습니다. 튀김옷이 바삭하게 씹힙니다. 두드린 돈가스 두께가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김치는 조각조각 잘게 잘라져 있습니다. 크림이 듬뿍 묻은 돈가스 조각을 잘라 먹습니다. 소스가 부어져 있는데도 바삭합니다. 크림이 돈가스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튀김옷이 고기와 살짝 따로 노는 편입니다. 단무지는 보통의 두께보다 얇습니다. 양배추 샐러드는 신선합니다. 돈가스의 단면을 보면 고기의 색이 신선해 보입니다. 소스가 부어지지 않은 쪽의 돈가스는 더 바삭합니다. 고기 윗부분의 튀김옷이 약간 따로 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돈가스를 소스에 듬뿍 찍어 먹습니다. 첫 번째 돈가스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바삭함이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돈가스도 한입 크기로 잘라 먹습니다. 튀김옷이 헐렁하지만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스를 듬뿍 찍어 먹습니다. 두 번째 돈가스도 바삭합니다. 돈가스가 계속 바삭해서 좋습니다. 크림소스와 함께 질리는 줄 모르고 먹습니다. 튀김옷이 끝까지 바삭합니다. 돈가스 조각으로 소스를 모아 찍습니다. 돈가스를 거의 다 먹어갑니다. 돈가스 위에 소스를 듬뿍 얹어 먹습니다. 소스를 많이 올려도 짜지 않고 맛있습니다. 돈가스 마무리입니다. 내사랑 돈가스, 로제 크림 돈가스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내사랑 돈가스는 다양한 돈가스와 국수, 우동, 소바를 먹을 수 있는 체인점입니다. 로제 크림 돈가스는 돈가스 소스에 크림 소스를 올려 부드러운 맛을 더 올린 돈가스입니다. 고기가 신선하고 부드럽고 튀김옷은 결이 살아있고 바삭합니다. 튀김옷이 고기와 약간 따로 노는 면이 있지만 바삭함이 마지막까지 살아있어 좋습니다. 음식 주문과 반찬부터 반납까지 모두 셀프 서비스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을 더 낮추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조각부터 마지막 조각까지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